95,500원. 95,500원. 95,500원에 네. 네. 타이밍을 잡으시면 어떨까 하고요. 네.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95,500원입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가 괜찮아요. 두 개를 추천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고 판단 하셔서 두 개 중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24일 한국 조선해양 95,500원 정도의 매수 타임을 잡으세요. 자, 그러고요.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한번 보자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좋은 종목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롯데를 한번 봅시다. 롯데푸드. 롯데푸드가 좀 밑에 있어요. 좀 더 밑에. 롯데푸드. 롯데푸드. 두 번째 추천 종목. 두 번째 추천 종목. 롯데푸드입니다. 롯데푸드 조금 내려왔다 갈 가능성이 있어요. 요 21선 터치할 가능성이 있어 보니까요. 롯데푸드 내가 추천을 얼마에 추천했나? 이 정도에 추천했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에서 추천했나? 하여튼 추천했는데, 자, 얼마 때 타이밍 잡으면 좋으냐? 33만원. 33만원. 네. 잠깐만요. 33만원 너무 깊다. 33만 5천원. 33만 5천원. 매수가. 네. 자, 두 번째 추천 종목 롯데푸드고요, 여러분. 매수가. 33만 5천원. 이때 타이밍 잡으시면 됩니다. 4월 24일. 네. 롯데푸드. 자, 왜 이 종목을 두 가지를 추천을 해주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용을. 자, 롯데푸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출근을 지금 대기업들이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출근을 다 하는 부분을 해서 이제 식료품들이 이제 국내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등등등도 리오프닝 하면서 관련 점심업도 많이 늘어나고 전혀. 그래서 롯데푸드가 지금 매출 성장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33만 5천원에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고요. 자, 현대, 현대 지금 그린푸드를 보면 현대 CJ시푸드나 CJ시푸드를 보면은 지금 많이 갔죠. 많이 갔네요.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현대 현대 그린푸드 한번 볼게요. 현대 그린푸드. 그죠? 얘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롯데푸드가 얘네들만큼 회사가 재무가 안 좋으냐. 중요한 건 좋다는 거야. 자, 자산 대비 55% 저평가고요. 시총은 4,214억짜리인데 액면가는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인데 4,000억짜리인데 작년에 당기 순이익이 약 10% 약간 적자를 냈어요. 매출은 높아졌는데. 근데 올해 지금 1분기 실적이 지금 70억씩 지금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90억.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돌면서 이 친구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61%. 2021년도 20년 대비 부채 비율이 줄었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부채를 갚았다는 이 마이너스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어 마이너스 나온 거는 부채를 줄였다는 그런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일부러 뺀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유보율이 15,000%예요. 회사에 돈도 짱짱하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롯데푸드가 작년에 당기 수익은 10억 적자가 어떻게 보면 쇼일 수 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가 지금 121만 6천원에서 약 5분의 1 토막을 만들고 매집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매집을 아직 못했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는 다시 한번 올렸다가 50만원 근처까지는 다시 한번 올렸다 뺄 수도 있어요.
뺐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롯데 푸드 그다음에 조선은 네, 여러분들 해양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현대그룹의 자회사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네. 조선해양 지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수주가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 실적이 요새 지금 내년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흑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지금 뉴스 보도나 여러분들 많이 보듯이 알듯이 이 친구가 들어올리면은 지금 매집이 굉장히 상당 기간에 약 6년 동안에 걸쳐서 매집을 많이 했어요. 유상증자 때리고 뭐 비바람 태풍 다 맞고 크게 저점을 안 벗어나죠. 네. 안 벗어난 상태에서 앞에 고점이 얼마였었냐? 최고점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50만 원짜리 주식이 얼마까지 떨어졌었냐? 6만 4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몇 분의 1 토막이 됐었냐? 약 6만 원대 오면서 약 9분의 1, 그죠? 9분의 1, 8분의 1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네. 자, 실적이 이제 올해부터 얘네들이 조선이나 조선들이 이제 성장성이 있다는 거, 뭐 일감이 지금 넘쳐 흐르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산 대비 얘가 몇 프로 저평가냐면 31% 저평가고요. 6조 8천억짜리인데 적자를 지속적으로 2년간 냈지만 올해부터 얘가 다시 흑자 노선을 지금 그리려고 미리 예상가를 흑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얘네가 2022년부터 실적이 개선되면서 플러스 나면서 올해 내년 계속 지속적으로 좋으면서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두 종목을 여러분들 추천드리니까요. 네. 여러분들 요 두 종목 관심 있게 가지시고요. 네. 자, 후발 주자라도 예를 들어서 늦게 간 출발 주자라도 따라서 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미죠? 어미가 이제 현대중공업인데 네. 현대중공업이 앞에서 치고 간다 안 간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한번 볼까요? 올라가고 있죠. 지죠? 네.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뒤따라서 갈까 안 갈까요? 자, 삼성중공업, 한국 조선해양 따라서 간다는 거야. 자, 네. 대우조선 한번 볼까요? 네. 대우조선. 금드래곤님이 대표님, 혹시 김치찌개 좋아하시나요? 금드래곤님? 네. 네. 좋아하죠. 얘도 지금 바닥을 탈피하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지금 삼성중공업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현대의 중공업 홀딩스를 한번 볼까요? 네. 잠깐만요. 지우시 많아졌어요. 현대 뭐죠? 지주? 현대 지주? 가서 보세요. 네. 저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 지주? 잠깐만 현대? 중공업 현대 현대해상 아이씨 하나로 지금 현대 뭐죠 또? 자,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을 한번 볼까요? 한진중공업 홀딩스 박건돌님이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네. 현대미포조선 봐야 되겠죠. 소리 얘도 지금 모습이 올라오고 보이네요. 있죠. 네. 현대미포조선 조선이요. 이 친구도 앞에서 지속적으로 님이 지수 전망이 안 좋은데 추천해 주신 종목들은 유사할까요? 그럼요. 대표님 추천해 주신 종목들은 네,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여기서 네. 바닥을 찍고 매집 때리고 얘네들이 현대그룹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네. 알아두시고요. 호마님이 HMM 결이 다른가요? HMM은 HMM은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배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네. 운반회사잖아요. 그렇죠. 운반회사니까 그거하고는 좀 결이 틀리겠죠. 걔네들은 이제 배를 수주를 해서 운송으로 해서 수익을 보는 회사고 네. 얘네들은 수주를 받아서 제조를 해서 생산 판매를 하는 회사니까. 드래곤님이 대표님 같이 삼겹꽁치 어떤 김치찌개 좋아하시나요?
홍집 되게 좋아해.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제조업은 수주잖아요. 근데 수주가 넘쳐 흐른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얘네들이 지금 먼저 움직임이 있는데 나머지들이 따라간다는 건 따라간다. 네. 그리고 조선 부자재 관련된 회사들도 분위기는 좋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네. 제가 드리는 종목은요. 롯데 그린푸드나 예를 들어서 지수 조정을 예를 들어서 네. 지수가 팍 내려가. 네. 팍 내려가면 얘도 영향은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약간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다른 애들 10% 빠질 때 얘는 3%, 4% 밖에 안 빠집니다. 네. 충격을 좀 덜 받습니다. 충격을 덜 받는 대신에 중요한 건 올라갈 때는 높이가 훨씬 얘가 높이 올라간다는 네. 거야. 왜? 움츠렸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예를 들어서 남이 10%, 100%, 뭐 30%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빠지더라도 내가 추천한 종목은 여러분들 충격이 크지 않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네. 여러분 안전에 안전을 추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야 내 얼굴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면이 서니까. 자 그리고 네. 여러분들 오래 되신 분들. 자 나를 약한 제가 2020년 5월 6월 달에 그렇죠 6월 달에 6월 달에 제가 오픈을 했는데 네. 저를 오래 보신 분들 네. 오래 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 1년 넘게 저 땡큐백 승부 네, 유튜브를 따라 다녔다 하시는 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년 넘게 지금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한번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1번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땡큐백승백 유튜브를 1년 넘게 따라다니고 있다. 자, 결론은 어땠습니까? 네. 결론은 어떠셨어요? 항상? 네. 양두호님이 김매스님이 정리님이 호마님이 손 결론, 결론은 종목이 몇 프로가 다 올라갑니까? 퍼센트를 한번 적어줘 보세요. 따요. 종목들이 추천한 종목 따요. 추천한 종목들 몇 퍼센트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를 추천을 했어. 그럼 몇 프로 올라갈까요? 네. 100개 추천하면 몇 개가 올라갈까요? 몇 개가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뭐 100개 다 안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네. 결론은 몇 개 올라갈까요, 다? 몇 개 정도는 올라갈까요? 한번 오래 보신 분들. 한번 퍼센트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95개. 아님이 95개 최소 95개. 정님님이 95개 이상이죠. 여러분들 보셨죠? 99.99. 네. 최소 일단 95는 보장하네. 호마님은 90% 이상. 호마님이 90% 이상. 남식도리아님이 95 이상. 자 그러면 평균치로 따지면은 평균치로 따지면 93%는 되네요. 있어요. 계속 따라갈 거예요. 평균을 따지면 선님이 네. 남은 5개도 시간 지나면 나가더라고요. 우주생의 점수 아닐까요? 자 그러면 최소한 평균 되면 그 정도 되면 맞습니까? 네. 자 그래도 93-4%는 나온다는 거. 네. 자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 없다? 없다. 있으면 가시면 되는데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없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네,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배우시고 많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돼야 나도 승리자가 되는 거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없는 나도 없고 내가 없는 여러분들도 없다는 거. 여러분하고 나만 같은 동등한 거야. 네. 여러분들 같이 돕고 삽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뻥이 아니고 10배, 5배 가는 거 있어. 그리고 종목도 지금 가. 가고 있어요. 네. 예, 덕화님. 저 매번 올 때마다 구경하거든요. 덕화님 가 안 가? 응? 골드만 가. 네. 진짜로. 응? 수익률 좋아. 빨리 오세요. 네, 알았죠? 들어오세요. 골드만 자, 문의는 팀장님께 상단에 전화번호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아시고요. 네. 그 종목 수익률 몇 퍼 중이에요? 아님이 그 종목은 수익률 몇 퍼 중이에요? 지금 30 몇 프로 나왔냐면요. 근데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37.89. 37.86. 37.86 나왔어요. 네. 전성주님이 열심히 자금 모으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모아서 네, 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볼조망 진입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드린 종목들 어때요? 어떠셨어요? 어때요? 드린 종목들 마음에 들어요?
뭐 SK 네트워크는 뭐 사셔도 아무 때나 사셔도 좋은 거고. 자, SK 네트워크 하나 더 줄게요. 네. SK 네트워크. 어. 자, SK 네트워크. 네트워크 또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이거 내가 1만 원 내가 여러분들 오퍼 줄게. SK 네트워크. 그다음에 네. 또 줘? 더 줘요? 자, 뭐 있냐? 자, 롯데 하이마트. 네. 그거 한번 볼까요? 롯데 하이마트. 롯데 네, 하이마트. 롯데 하이마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드래곤님이 골드방 빨리 오세요. 네. 열배 기본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알아요. 자, 롯데 하이마트도 좋다 나쁘다 좋다. 정경수님이 자, 네 개 줬어요. 네 개 줬어요. 네 개 기분이야. 그냥 네 개 줬어. 그냥 네 개 뿌려줄게 그냥. 자, SK 네트워크 세 번째입니다. 있어요. SK 네트워크. 네. 그 다음에 롯데 하이마트. 웍스. 네. 자, SK 네트워크가 워커를 갖고 있죠. 네. 리오프닝에 진짜 수혜주예요. 열었죠. 달빛왕도님이 노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네트워크. 진정하시라고 하시는데요. 아님이 SK 네트워크 고점 대비 엄청 싸네요. 그렇죠. 고점 대비 엄청 싸네요. SK 네트워크 그다음에, 언제 사셔도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네. 롯데 하이마트. 롯데 하이마트. 하이마트. 네 번째 추천은 롯데 하이마트. 롯데 하이마트. 자, 종가에. 네, 둘 다 다. 자, 둘 다 종가. 롯데 하이마트. 종가. 네. 종가. 둘 다 종가 두 벌 다 다. 자, 네 개 줬어. 김동희님이 대표님 6월 1일 지방선거도 정치 생활주들이 움직이나요? 아, 움직이죠. 슬슬 움직이죠.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자, 1차적으로 서울시장. 네. 두 번째 경기지사. 네. 그 두 개가 파워력이 최고 세다. 그렇죠. 아무래도. 아셨죠? 네. 그 두 개만 신경 쓰면 된다. 근데 그 중에 더 최고 파워 있는 애가 뭐다? 서울이다. 여러분들 잘 알아주세요. 네. 오세훈 씨하고 양동훈 님이 종목들아 가져와. 네.